자, 주총 시즌과 관련해서 감사 보고서 거절 기업들에 관한 소식입니다. 지금 감사 보고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부분이 좀 안 좋은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자금 조달이 사실상 바이오 기업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.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. 그래서 그런데 올해 이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이 좀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. 셀리버리, 뉴질의 파마, 카나리아 바이오, 제넨바이오 등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. 네. 감사 보고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외부 감사인이 이제 대상 기업의 재무 제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보고서입니다. 감사 의견 거절 또는 한정 이런 걸 받으면 관리 종목에 편입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고요. 이제 해당 기업은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사를 통해서는 1년 정도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되고 여기에 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상장 유지될 수 있지만 심할 경우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이 감사 의견 거절은 지금 기업들에게 거의 사형선고랑 거의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관련 기업들의 내용 간단하게만 좀 짚어볼까요? 알겠습니다. 셀리버리랑 뉴질의 파마가 좀 대표적이라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두 기업은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. 거기다 또 2년 연속이에요? 네. 네.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자본 잠식률이 233.1%로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상태이고요. 최근에 13일에 임시 주총을 열어서 소액 주주들이 자신들이 추천한 사내 이사를 좀 선임한 안건을 올렸는데 대표가 그 임시주총 자리에 4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가지고 좀 파행을 겪었고 뉴질의 파마도 자본 잠식률 225.7%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기업 회생에 대한 좀 의문점이 강하게 드는 글쎄요. 상황입니다. 셀리버리와 뉴질의 파마 감사 의견 거절 그것도 2년 연속인데 상황이 어떻게 결과로 맺어질지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